아, 네네. 이게 지금 이게 민지가 아니라 약간 무속인 같은데 나 지금. 여기 또 제가 오늘 특별 부탁한 분이 계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우 첫 만남인데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그냥. 오늘 또 제가 민지로 변신을 하거든요. 민지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바리바리 싸웠어요. 덕분에. 제가 될까요? 풍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민지 말고 풍지 할 거잖아요. 네. 풍지 당연히 되죠. 아,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그 뉴진스 민지가 아니라 MC 민지 같다고 다들. MC 민지? MC 민지. 아, 이거 준비가 안 됐구나. 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 해놨어요. 아, 여기 앉으세요. 머리 아주 흡사해요. 아 우리 민지 씨는 너무 예쁜데 나는 약간 조선시대의 좀 무술이 느낌 나가지고 지금. 너도. 아 그래요? 아주 트렌디하세요. 근데 이분은 화장을 한 건가요? 화장을 다 하셨죠. 이게 네. 어머 너무 생얼 같은데? 그렇죠. 그 뉴진스 분들 메이크업 아, 네. 특징이 내추럴한 느낌이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아. 톤에. 맑고 깨끗한 느낌. 할 말이 안 나오는데. 이 화장의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나중에 혹시 또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투명함이죠. 아, 안 돼요. 괜찮아요. 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또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톤오톤이죠. 입술 빡, 눈빡이 아니라 은은한 컬러가 같아요. 약간 그 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코!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아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릴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좀 심리 상담 온 것 같은데. 뉴진스 메이크업 하려면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눈 아니야? 뭐가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언니가 약간 떠나줘가지고 베이스를. 그럼 나 포스터 컬러로 전체를 줄래? 포스터 컬러 흰색으로. 오늘 민지 네네. 씨를 맡으셨는데 네. 표정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아니요. 사실 이런 커버는 네. 표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표정이 그냥 지금의 저면 메이크업이 똑같아도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그 윗입술이 더 위로, 아랫입술이 안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 있죠? 맞아요, 맞아요. 김용수라고 그래, 뒤에서. 풍자님 눈썹이랑 이런 콧대 잡으시는 게 약간 섹시한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맞아요. 다르네요, 화장이. 이렇게 하니까. 어색해. 귀여워. 무슨 컨셉이 있다면서? 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이제 아이돌 컨셉 화보 찍으러 가요. 우리랑 또 누가 있어? 아, 저랑 홍윤아 씨랑 혹시 신기루 언니인가요? 네, 신기루 씨랑 풍자 씨 아, 맞아요. 풍자 씨예요. 와, 어떻게 네 명, 예, 대화도 잘 통하고 뭐 옷을 이렇게 너무 예쁘다 했는데 내가 입을 수 없잖아요, 그치, 이 옷을. 서로. 근데 우리는 예쁘다 하면 옷을 줘요. 그런 공감대가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편안함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 편안함이래. 뭐야. 이제까지 내가 불편했다고. 너무 편안. 대화 너무 잘 되는데 옷과 근데 좀 먹는 것과. 아,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아, 진짜? 아이돌 맞아요. 아이돌이 뒷모습만. 뒷모습만? 뒷모습도 너무 커.
아 진짜 이씨. 아이돌 친구 너무 커. 아 진짜. 뭔가 아까 전에 메이크업 한 거랑 좀 다르게 아까 전에는 좀 세게 원래 제 스타일대로 했잖아요. 네. 지금 순하게 돼서 뭔가 약간 세례받은 풍자 같은 느낌. 세례받은 풍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 죄송한데 제가 눈에 지금 비급종이 있거든요. 진짜 아 너무 죄송한데 너무 클로즈업 들어오셔서 지금 비급종이 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이쪽이니까 너무 네네네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눈곱 같은데? 어 죄송해요. 에헤이 감독님 정말 어때요? 풍지되고 있나요? 네. 완성. 와. 귀여워요. 잘 어울려. 어텐션. 뉴진스한테도 미안하고 그 팬들한테도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도 미안한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최선 다해야지 그래도 하는 거. 아무도 안 왔어요? 어머 승희! 아 괜찮아요?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어머! 어머! 이렇게 있는 거. 어머! 어머! 누구세요? 어텐션. 이거 두 번 차네 이거. 어텐션. 골반 맞춰드려요? 네. 아니 어때요? 골반 나간 것 같아요. 언니 누구 스타일? 저는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어? 정답! 박강규 선배! 박강규 선배! 아! 맞았어! 너무 웃긴다. 야. 문 못 열어요? 어머 세상에. 어허! 뭔데? 무슨 컨셉이야? 어? 뭔데? 정답 서문탁. 땡이에요. 박강규 선배야, 박강규 선배. 선배 죄송합니다. 똑바로 가나냐? 오늘 좀 예쁘다. 아니야, 너 코에 뭐 엄청 뭘 화려하게. 나 자연 코. 안한 코. 아니 코 말고 여기 붙인 거. 아 붙인 코에 거. 이거 이식했어요. 아 코에 뭘 하고 다녀가지고. 오 예쁘네. 예쁘네. 오 눈화장도 너무 연하게 하고 예쁜 거 같아. 우리 아이가 왔어. 누가 왔어? 와! 누가 왔어? 와!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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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되게 멋지다. 아 근데 뭐 지금 여기 우리 너무 이쁘다 약간. 아니 근데 되게 훈자 씨도 신령 같고 아니 아 죄송 신인 같고 되게 풋풋한 느낌이 나요. 너무 저는 이 코에 있는 장식이
예전에 한 6년 전인가요? 태국에 갔었는데 그 장가간 코끼리에 장가간 코끼리에 맞아, 맞아 있어.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시집간 여성 코끼리 아니에요? 아니 장가를 간 코끼리에 네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해누는 장신에 본 적이 유부남 코끼리? 그거 있어가지고 되게 귀한 시가 귀해서 장가간 코끼리 장가간 코끼리 근데 우리가 그 뉴진스잖아. 누가 아 맞다 우리 뉴진스지. 멤버 그게 있지 않아? 포지션? 감히 멤버 포지션만 얘기해볼까? 누구야? 어마나 끝날 것 같아. 근데 누구야? 어떡해. 자, 누구야? 나부터 얘기할게 그럼. 아, 그래. 용기 내서. 저도 못해요. 먼저 하세요. 용기 내서 인사하겠습니다. 언니들 저는 막내 혜인이에요. 저는 다니엘 텐샤.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비주얼 센터 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나 한층 어려지는 기분이고 뭔가 좀 신나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으니까 더 신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제 컨셉이 있는 방으로 움직여서 사진 찍어볼까요? 네. 색깔 너무 예쁘다. 뭐? 이거 미제 과자 다 있어. 와. 저거 진짜 맛있는데. 땅콩 크림. 맛있겠다. 네, 우선 이쪽에서 촬영 먼저 할게요. 음식만 먹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은 싸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변기를 맡을게요. 자, 이제 슛 들어갈게요. 네. 계속 느낌 잡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멋있게 귀엽고 깜찍하게. 자, 우린 귀여울 수 있어요. 오케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귀엽습니다. 깜찍하게. 아, 좋습니다. 와! 뭐야? 와, 너무 귀여워. 근데 되게 느낌 있다. 진짜 귀엽다. 멋있네. 귀엽다, 우리. 언니! 얼굴 저 조그만 거인이 머리 이렇게 났어. 났다니까? 변기 한 명 다른 사람을 바꿔볼까요? 제가 가볼까요, 변기? 그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요? 그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요? 남자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포즈예요. 딱이요? 네, 아이돌 포즈. 알겠습니다. 오케이. 깜찍하게. 오케이. 좋아요. 옳지, 오케이. 굿. 진짜 귀엽다. 나 이런 느낌 좋아, 이 느낌. 발랄이. 뭐 재밌어 보여, 막. 얼굴이 너무 다 되니까. 언니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나? 민경 언니. 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 그럼 개인 컷은 이제 찍는 거야? 개인 컷. 네. 다리 길게. 다리 앞으로 쭉 냅니다. 약간 앞으로 뻗어서. 윗입술이 더 위로, 아랫입술이 안으로. 오, 섹시해졌어. 너무 예쁘다, 그치?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얼굴이 완전 예쁘죠? 정면. 야 진짜 손색 없다. 손색 없어. 자 할게요. 아이고. 건달. 건달이야. 짜잔. 잘한다. 근데 확실히 아이돌은 아니다. 언니 팬더를 여기다 얹어. 어깨에다가. 오! 귀엽다! 아, 귀엽다! 이쁘다! 아잉? 장코! 장코! 아니, 근데 팬더 올린 게 훨씬 귀엽고 좋았어. 네. 병원 옛날에 있어. 아니. 그거 먹어. 아니. 그거 많이 마셨네, 벌써. 아, 그 소품이에요? 아니, 먹는 거예요, 원래. 아, 먹는 거예요. 먹는 겸 소품 아니고 먹는 거예요. 네. 아, 귀여워! 어우 너무 싱그러워. 너무 귀여워. 아기 같아.
35살인데? 웃는 것보다 이렇게 오 이런 오. 표정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야. 어. 뭐야 수지잖아. 우리는 오늘 뉴진스인데. 다리 한번 꽈줘 언니 제일 날씬하니까. 그래. 말랑깽이로서 이게 마릅니다. 오! 이게 마릅니다. 무릎까지 올라갔어 다리. 나 복숭아뼈까지밖에 못 봤는데. 골반 안 휜다고? 와. 와 의자 걸터앉은 거 봐. 아이. 아하 아하. 오. 오, 아잉. 다리를 꼬니까 확실히 반응이 확 달라졌어. 등 결려. 다리 꼬는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아 예쁘다 저렇게. 나 불러오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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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오늘 뭐 하면 돼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약간 엔딩의 느낌을 좀 가미하면서 그런 느낌에서 침 흘리시네. 잠코언니 침 흘리는데요? 그런 톤인데 약간 포즈는 엔딩 포즈로. 예, 테스트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이야? 아, 저 죄송한데. 다들 우리 화났네. 잠깐만. 다들 화났는데 지금 우리? 이거 비열한 거리 아니야? 비열한 거리? 아니 진짜로 남동생 막내 남동생 하나 갖고는 누나 네 명까지. 아니 근데 왜 백에 네 명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백엔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 그래? 그럼 몸을 좀 좁혀볼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몸을 좀 겹치자. 몸을 좀 겹치자. 붙어서 서야 돼. 예스. 최대한 몸 겹쳐. 응. 아, 그렇지. 어, 다 들어갔어. 오케이. 아, 죄송한데. UFC 선수 그 모집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냥 빨간색으로 UFC 그러니까. 쓰면 끝이야, 포스터야. 오케이. 이건 가족 사진이잖아. 어디서 아우예요, 지금. 근데 민경이 너무 중후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약간 그때 나란히 하는 분 후보 같이 나왔어, 사진이. 의원님, 의원님. 컨셉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 밑에 이제 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약간 무빙이 조금 더 많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팬들이 있는 거야. 팬들이 이제 핸드폰 막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아 좋다. 둘, 셋. 옳지. 둘, 셋. 오케이. 잠깐만. 힘들린 사람이 있어. 언니, 뭘 보는 거야? 아니 분명 팬들이 밑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잠깐만. 나는 이거 못해. 아 머리 아파. 아 갈래. 난 집에 갈래. 아니 둘 셋. 괜찮다. 오! 어, 이쁘다 이거.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넷이 찍은 그림 보니까 좀 그림 괜찮아. 어, 맞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걸그룹 데뷔하면 진짜로 그 센터 그 뭐야 메인 보컬 하고 뭐, 랩 할 거야? 나는 이제 샤머니즘으로 가야지. 귀신을 보는 멤버로. 바로 봐주고. 국내 최초 샤머니즘 아이돌 어때? 저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몰라. 난 오늘 진짜 봤어. 봤어. 봤대. 우리 대박 나겠다. 대박 나겠어.